제일 쉬운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원.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에요. 어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네.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얘기를 찾아요. 왜 우리가 좀 모자란 사람 보고 넌 이렇게 1차원적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차원도 사실 여기잖아요. 평면적인, 평면적인 그런 캐릭터. 안 좋은 캐릭터잖아요. 2차원이 평면이니까 교수님 1차원은 평면보다도 네. 저 좀 낮은 단계니까 네. 뭐 선 이런 게 1차원인 거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자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렇게 자의 윗부분. 선. 예. 앞뒤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간이 1차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관심 있는 공간은 유한하고 끝이 없는 공간에 네.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유한하지만 끝이 없는 1차원 공간이 있을까? 그게 푸앙카레 추측의 1차원이죠. 푸앙카레 추측은 사실 모든 차원에서 가능한데 결국 가능한 거는 이러한 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디든지 유한한 시간에 다 갈 수 있죠. 그리고 끝에 부딪히지 않죠. 동그란 원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셨던 2차원의 예. 구면하고 구면보다 더 쉬운 동일한 이야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사실 원을 1차원 구라고도 불러요. 1차원 구는 끝이 없고 어디든지 부딪히는 일 없이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유한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닫힌 선분이라고도 불러요. 원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약간 변형하면 사각형이나 삼각형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사각형이나 좋은 삼각형도 유한하지만 끝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게 결국 위상수학에서 말하는 같은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공간을 부드럽게 변형시켜가지고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갈 수 있다면 네. A공간과 B공간을 같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사실 푸앙카레는 수학에 대한 많은 에세이를 썼거든요. 과학과 방법이라는 굉장히 좋은 에세이집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건 꼭 필독서로 사람들한테 권장하고 싶은데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 없이 아무데나 펴가지고 한두 페이지만 봐도 영감을 주는 말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푸앙카레가 생각했던 수학 자체가 아예 다른 것들의 같은 이름을 주는 학문이라고 수학을 정의를 했어요. 이 경우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이건 사각형이건 타원이건 원이건 같은 공간으로 간주했을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푸앙카레가 특히 악필이자 그림을 못 그리기로 유명했대요.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고 칠판에 원을 그리면 아무리 봐도 그건 원이 아니었다고 그런 회고록이 있는데 그래서 푸앙카레가 자기 논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위상수학이라는 거는 못 그리는 그림 가지고 하는 기하학이다. 다른 공간을 악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굉장히 재치 있게 잘하시는 네. 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재치 있던 분인 것 같습니다. 1차원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은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공간은 추상적인 조건으로 어떤 공간을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원 혹은 2차원 할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그림들, 직관들하고 수학자들의 조건이 주는 공간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추상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정육면체. 정육면체. 얘 자체의 모양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사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펜이 지금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이 사물을 평면에서 한 바퀴 돌면서 사진을 찍어요. 뭐 천 장 찍었다고 쳐요. 네. 그리고 사진 하나의 해상도는 뭐 100픽셀 곱하기 100픽셀 정도 그 천 장의 사진을 모으면 뭐 데이터들이 엄청 생기잖아요. 그 데이터들의 모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편의상 흑백 사진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에 100픽셀, 여기에 100픽셀. 각 픽셀별로 까마면 1, 하면 하야면 2, 0. 까마면 1, 하야면 0. 이런 식으로 사진이 하나 생기겠죠. 이게 뭐 235번째 사진, 236번째 사진, 237번째 사진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 한 장은 각 픽셀별로 1도는 0이 대응되기 때문에 네. 2에 100 곱하기 100이라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픽셀이 전부 100 곱하기 100, 만 개잖아요. 만 개 하나만 하나마다 1도는 0이 있는 거예요. 얘는 1, 얘는 0, 얘는 1, 얘는 0. 그래서 만 개 길이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1, 0, 1, 0, 0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을 데이터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사진 네. 하나를 표현하면 만 개의 자리에 1도는 0이 채워져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그런 거를 만 차원 공간이라고 불러요. 채워야 될 미지수가 지금
만 개 있잖아요. 네. 1도는 0. 그러니까 얘는 만 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 점 하나예요, 이 사진. 사진 한 장을 굉장히 높은 차원의 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찍으면 그 모양이 결국 이런 하나의 1차원 공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원에서 간단히 마무리를 지으면요. 유한하고 끝이 없는 1차원은 원 하나밖에 없어요. 원과 그 변형들. 원의 변형들. 예, 하지만 네. 오늘은 그냥 그 변형들이란 말을 굳이 하지 않을게요. 앞으로는. 네. 그 변형들도 다 같은 공간으로 볼게요.